그립다. 사랑이랬지. 이 주변에 애를 쓰니 떠보고 싶더라. 7번 묻고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 해뜨는 정동진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아.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아.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아. 씨 두 분이 네. 흥분할 만하네. 그렇죠. 긴장할 만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아니 왜 이래 꼰지 알겠지. 네. 알겠네요. 알겠네요. 이제 과해. 많이 과해. 왕자님 왔어요. 집에 제일 좋은 길 아니지. 진짜. 방청객들의 호응이 네. 평소에 한 진짜 100배는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반갑게 네.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뵀는데 네. 이렇게 빨리 또 보는 경우가 또 처음이라고. 아~ 그렇죠.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아침에 막 TV를 켜신 분들 와이런 소리 질렀었나 이러실 것 같은데 소리 지를만 하십니다. 대단하시다. 네. 많은 조사 가운데 우리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가을에 여행을 떠나고 싶은 남자 1위가 1위 이 장민호 씨다. 네. 이런 얘기가 아니 뭐 네. 말에 장민호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예. 우리 봉청객 여러분들이 야 오늘 진짜 작정들 하고 오셨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사실 가을 남자거든요.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가을 남자. 궁금한 게 장민호 씨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계절 중에 어떤 계절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되게 자극적인 계절을 좋아했어요. 여름, 여름, 겨울. 왜냐면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여름에 이 뭐 수상 스포츠니 막 이렇게 땀 내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많아서 좋아했는데 예. 트로트를 딱 시작하고 나자마자 봄, 가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이게 이제 임성원 씨 아시네요. 바로 나이가 더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를 뭐 한두 살씩 먹는 것도 있고요. 네. 트로트 가수한테는 봄 가을이 이 어떤 그 주 수입원의 계절이기 때문에 소화계 계절. 소화계 계절이. 그러고 보니까 예, 네, 지금 한창 바쁘실 네, 때잖아요. 저금의 계절. 예, 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행사 많이 다니시죠?
아, 행사 네. 감사하게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고 있어요. 뭐 네. 어디를 가시는지 좀 잘 알 수 있을까요? 뭐 임실 치즈 축제, 뭐 포도, 복숭아, 아. 배, 그다음에 무슨 뭐 맥주 축제, 그리고 뭐 문화재들, 뭐 마한 문화재라든가.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노래 대회를 해요. 뭐 가요제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초대 가수로. 아, 네. 예, 네, 되게 많이 가고 제가 갔을 때 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을 만난 적도 되게 많고요. 오, 기분 좋으셨겠어요. 기분 좋은데 그분이 상탈 때는 더 기분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장민호 씨가 각종 구황작물부터 과일까지 모든 축제를 섭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라디오 공개 방송 때 제 진행하는 프로에서 모셔봤더니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또 견제를 해요. 네. 잘생기기만 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메들리가 시작되면 그 높은 무대를 저 구두를 신고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서 막 네. 같이 놀아주시니까 네. 남녀노소 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좀 행사 수비 섭외 1위야 1위. 그러니까요. 맞아. 아니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무대를 막 종횡무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무대 전이랑 무대 후랑 좀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네. 근데 좀 저도 가끔 내가 왜 내려갔지 싶을 정도로 가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네. 어느새 노래하다 보면 주위에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그 에너지를 그 무대에 쏟고 나면 가수로서 어떤 충분히 제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뭔가 그 행사장이나 안 그런 어떤 문화 뭐 프로그램에 가서 네네네. 초대 가수로 갔을 네. 때 뭔가 오신 분들 이렇게 콱 한 번에 그야말로 콱 잡는 그 노하우 좀 살짝 이게 노하우가 가수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어떤 가수는 목소리를 막 크게 해서 여러 번 막 이런 가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네. 일단 저는 뭐를 안 하고 좀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줍니다. 네. 말을 안 하고 가만. 눈빛. 저 눈빛. 그리고 빠져드네. 아니 워낙 조각상 네. 같으니까. 그리고 집중했다 싶으면 네. 사슴 눈을 뜨는 거예요. 방송 그만합시다.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 임성환 쌤도 됩니다. 쌤 한번 해보이소. 어디를? 5초를 지그시 화장 잡으세요. 눈이 안 보여. 어디를 바라고? 채널이 많이 돌아갔다, 선생님. 계속 진행하세요, 지은 씨. 네. 예, 지은 씨 진행합시다. 사슴 눈을 뜨고 네. 관객을 바라보면.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얼마나 막 좋겠어요. 사진을 찍으실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막 얘기하는 도중에 그러면 이제 사진 찍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네. 한 3초 시간을 주면. 자,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잡지 표지 모델이신 거죠? 좋다 진짜. 아니 저런 사진들이 그래. 있다면서요 지현 씨.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이제 오늘 가을 남자 네? 특집이잖아요. 네. 네. 가을 남자 특집 가을 남자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아, 멋있죠. 네. 어떤 사진이야? 네. 네. 번화마나 멋있지 뭐. 그러니까 저거 봐 저거 봐. 저게 바로 눈빛을 쏘는 시간이군요. 사슴 눈망울. 저 뒤에 점점점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장민호 가을을 입다. 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하나가 다 점점차지. 아니 정말 노래만 안 부르시면 정장 CF의 한 장면이라는 네. 믿을 네. 것 같은데 아니 주로 제가 봐도 무대 의상은 항상 정장 스타일이세요. 네, 네.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트로트 데뷔했을 때는 뭔가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더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저의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 팬분 한 명이 조금 더 단정한 스타일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네. 그 순간 그런가? 그 이후부터 제가 한번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고마운 팬이네요, 진짜. 오늘 저를 오늘 교주 역할로 부른 건 아니죠? 아 근데 네. 오늘도 정말 멋있게 이렇게 예. 입고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복장은 어떤지 지금 평가를 지금 뭐 갑자기 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데 방송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저희 환희 예. 차제 환희 임성환희 오늘 제가 저 그 어떻게 좀 의상을 제가 의상. 감히 평가하는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어 두 단어로 제가 영어 두 단어 too much다. 아, 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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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이거 엊그저께부터 준비한 거라면서요. 아니 이거 좀 한 일주일 전부터 했지. 괜찮습니다. 사다리가 왔는데 뭔가 가을하면 네. 가을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브라운 계통의 옷이잖아요. 어, 그렇죠. 갖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바리 코트, 트렌치 예, 코트를 예, 입는데 예. 바지가 너무 짧다는 생각 안 했는데 다리가 너무 발목이, 길어서 그래요. 발목이 너무 나왔어. 다리가 길어서 어쩔 수 없어. 발목이 나왔어. 잡으세요. 안 가르쳐 이게. 아, 차지 아나운서 좀 생각이 있는 게 부끄러우면 발목이 빨개지는데 지금 홍조를 띄고 있네요. 예, 나 홍조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임성환 선생님. 임성환 선생님은 예.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아서. 포인트가 아~ 너무 많아. 네. 아니 뭐 이거 좀 닥털 그다음에 여기 이거 부토니에 그다음에 뭐 넥타이에 반짝이 선글라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사실 멋있잖아요. 원래 멋있는데 저는 좀 스타일이 더하지 말고 아. 걷어내는 스타일. 걷어내라. 자, 저희가 이렇게 장민호 씨를 어렵게 모셨는데 네. 네. 그냥 장민호 씨를 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두 분이 힘들지 않게 장민호 씨에게도 투머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어렵게 입수했는데요. 장민호 씨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이것이야말로 투머치 아닙니까? 아니 이거 지금 뭐, 안에 꽃물이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투머치인데요? 이거 왜? 해명 좀 하실 시간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적이에요? 이게 언제죠, 민호 씨? 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네. 2년쯤 된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저때 왜 저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뭔가 트로트에 어떤 새 바람을 좀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사무실 허락도 안 받고 그 누구의 허락도 안 받고 바로 탈색하신 바로 거예요. 바로 스케줄 가기 전에 와~ 일찍 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갔어요. 어떻게 갔는데 네. 방송 그 감독님이 예. 녹화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와서 다시는 안 부를 테니까 머리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와 그래서 며칠 있다가 아니면, 바로 검은색. 나는 저 초사이언도 아니고 무슨 강남도 아니고 야. 근데 어울리긴 하네. 근데 나쁘진 않지 네. 않아요. 네. 어울리긴 않은데. 그 와중에 또 잘생기셨어요. 거죠. 아. 맞아요. 네. 지금이 네. 딱 이 모습보다 지금이 낫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저런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모습에서 예. 네. 이제 딱 이제 컨셉을 제대로 잡고 장민호 씨의 느낌이 나는데 네. 자, 그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남미 씨 우리가 네. 이분들께 그 가을 남자의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세 분의 네. 이제 굴욕적인 모습도 다 봤으니까 이제는 진짜 누가 가을 남자인지 좀 진검승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장민호 씨가 한번 네. 가을 남자의 눈빛, 커피 CF 같은 눈빛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쏴주시죠. 예. 커피 CF요? 네네. 커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광고를 찍었지만 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것보다 그냥 좀 만약에 커피면 마시고 그런 거군요. 네. 뭐 이런 거 차 하나 질 수 없죠. 저 보고 하라고요. 예, 그럼요. 가능합니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나를 내려놔라. 자. 괜찮습니까? 야, 기가 막히다. 저는 한약 드시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임쌤. 예? 하셔야 돼. 나도 해야 돼. 그럼요. 우리 어머님들의 또 대통령. 잠깐 내려놓고 내려놓고. 예? 닥터를 일단 내려놓고. 어우 크다. 어우 안경을 저 안에 또 있었어. 안경을 내려놓고. 네. 안경 끼고. 안경도 또 들고 오셨어요. 눈빛을 보여주려면. 눈빛. 제가 의외로 눈이 커요. 네. 자 그럼 한 잔 마시고. 자 커피 들어갑니다. 가을 남자의 여유 있는 한 잔. 그는 어떻게 마실 것인가. 저희 일단. 예, 사과부터 좀 드리고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뭐 들어갔어요? 아니 우수가 안 찼더나? 아니 눈에 우수가 꽉 찼는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이제 가을 남자 조건이 갖춰졌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다면 장민호 씨가 사실 다 잘하시지만 노래 때문에 나오신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가을에 관련된 노래. 저렇게 얼굴 잘생겨, 노래 잘해, 또 운동 잘해. 이럴 때 가을 남자 대표를 해가지고 이 계절에 가장 잘 맞는 노래 한 곡 살짝만 불러줘 있어요. 아무래도 또 우리 10월 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10월 말 하면 전국이 들썩이는 잊혀진 계절을 한번 좀. 아. 우리 피아노 선생님, 야. 잊혀진 계절 되겠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네. 아, 피아노. 너무 좋다. 자. 아우. 좋으면서 남미 씨 좋으면서 왜 그런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잘한다. 뭔 살겠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표정이 목에 담아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들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열성적이에요. 시작을 해버리니까 멈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노래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요. 좀 가을 갬성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갬성 있었어요. 장민호 씨가 이 축 와가지고 네. 남미 씨한테 불러주는데도 내까지 가슴이 왜 두근거리냐. 내까지 가슴이 막 두근거리냐. 민호 효과. 네. 한번 이 노래를 가까이서 들으면 빠져들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장민호 씨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가수가 꿈이었나요? 저는 그 뭐 가수가 꿈이었다기보다 어렸을 때 어떤 가수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뭔가 이 바운스가 되는 거 있었어요. 심장이 뛰는. 네. 근데 저 길이 내 길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한테 전국 노래자랑 한번 내보내달라는 게 진짜 제가 입에 노래였어요. 노래. 눈만 뜨면 엄마 나 전국 노래자랑 한 번만 내보내줘. 어린 나이에 본인이 좀 잘생긴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알겠죠. 모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광고 모델이 되셨다면서요 처음에. 아니 그 몇 편이나 찍으신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머리가 좋아지는 껌. 지금 없어져서 브랜드를 그러니까 말해서 상관없어. 브레인 껌이라는 광고인데 그걸 이제 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그 껌이 그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느낌이 살짝 오래 갈 것 같지 않은 약간 제목이 브레인 껌. 또요. 네. 사발면, 뭐 과자 광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컴퓨터에는 무조건 있었어야 했던 사운드 카드 중에. 사운드 블라스터라는 카드가 사운드 카드가 있습니다. 네. 뭐 사운드 카드 그다음에 뭐 어떤 통신사 뭐 이런 광고를 되게 많이 찍었어요. 광고 여정이셨네. 그러면 그때 저 출연료나 뭐 이런 거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찍었을 때는 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고에서 메인 모델은 아니었고 여럿이 같이 찍을 때는 한 200만 원. 그때 당시에. 와, 크다. 꽤 컸죠. 와. 그리고 제가 모델로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500만 원, 700만 원. 이야. 그때가 아직 미성년 때 아니에요? 그때가 완전히 미성년자였죠. 근데 와, 근데 그렇게 지금처럼 많으셨구나. 예전에는요. 예. 지금은 통장과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출연료를 입금으로 입금시켜 주는데 그때는 광고 대행사를 직접 가서 다발로 거기서 에이전시비를 떼고 현금으로 줬어요. 와.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가 가는데 혼자 가세요? 예. 저는 이제
야. 집은 인천이고 야. 모든 게 서울에 있는데 네. 이제 그걸 가방을 메고 광고 대행사 가서 받아오. 그 돈을 몇백만 원을 받으면 네. 이 집에 오는 동안에 그래 가방을 앞으로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안에 돈 있다 이거. 아 근데 바로 집으로 가셨어요. 저희 같으면 집에 그럼요. 들어가기 싫었을 것 같은데. 예, 친구들한테 예.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되게 그런 거에 겁이 많아서 가자마자 가방을 털어야 그때서야 이제 좀 마음이 편한. 아. 아. 아니 근데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바닥에 막 돈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있어. 네. 진짜 그랬던. 다 제가 제 발로 움직였거든요. 와 대단하다. 네, 진짜 효자시네요. 직접 아니 그때 우리 그 껌 영상 좀 볼 수 없습니다. 광고 영상 그래서 저희가 그만 아까 했잖아요. 아니, 저희 작가님도 저희가 구했을 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때 영상 한번 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무서웠거든요. 도대체 무슨 영상 틀어주시죠. 네. 어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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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호 씨요? 네. 미술 마술 중에 하나인 BHA를 껌으로 칠했다. 브레인. 아니 눈을 보니까 장민호 맞는데? 브레인. 레이 레이 오! 전혀 머리 좋아지는 거랑 상관없이 보인다. 광고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영화사 뭐 굉장히 미팅들이 많았는데 네. 뭐 배우 오디션 뭐 영화 뭐 배우 등등등등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온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획사가 저는 배우 회사인 줄 알고 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노래도 안 시키고 그냥 뭐 카메라 테스트하고 인사 나누고 했는데 이제 너는 아이돌 댄스 가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아~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고 싶었고 예전에. 네. 그리고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게 한 번에 훅 들어오니까 네. 이게 너무 깊이 한 번에 확 바뀐 거예요. 데뷔할 수 있는 기회기도 네.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유비스로 이제 데뷔를 네. 한 건데 네. 데뷔까지 하셨군요. 근데 네. 그룹 활동이 순탄치 않았다고요. 이제 지금이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네. 이 그때 당시가 저희가 이제 아이돌 1세대였단 네. 말이에요. 초창기였어. 완전 초창기. 네. 그때가 97년도니까 H.O.T. 잭스키스가 그냥 아우. 나라를 평정해버릴 때였어요.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그래. 들어갈 틈도 없었고 네. 그나마 들어갔는데 또 이 친구들은 계속 더 잘 되고. 그렇죠. 거기에 또 IMF가 터져버렸네. 아이고 97년 맞네요. 네, 맞아, 맞아요. 네. 그때는 사무실에서 그 굉장히 힘들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나 이런 문제. 이렇게 통제를 많이 했죠. 스케줄로 네. 힘든 건 충분히 참을 수가 있는데 좀 너무 과했죠. 그렇죠. 어린 네. 친구들한테 하기에는 너무 과한. 간섭도 지금은 많이 이제 하고. 그 대표랑 네. 만나서 풀었어요. 근데 나 오늘까지만 네. 얘기할게요. 제가 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제 맞기도 하고. 아이고, 아 진짜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아이고, 왜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하루 7개, 8개 하면 그때는 막 진짜 아이돌이 되게 바빴거든요. 그럼 스케줄 7개, 8개 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면 11시, 12시. 그러면 목도 쉬어야 되는데 3시, 4시까지 연습실. 그리고 사무실 출근 시간이 무조건 8시였어요. 아, 그렇게 탈출하고 싶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탈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숙소 생활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또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1차적으로 탈출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밖에서 문을 잠궜어요. 감금까지요? 그 정도로. 관리를 문을 잠궈서 그때는 사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문을 잠고 가면 네. 아 이제 저들에서 조금 해방이다. 해방이다. 아. 되게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게 그냥 그러면 가수 생활은 그냥 그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 아이돌에서? 아이돌로 이제 네. 끝이 났는데 네. 그럼 그 뒤에는 그러니까 어떤 뭘 해야 될지 네.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가수가 더 하고 싶었어요. 아. 이제 몸에 왜냐면 제가 너무 그 오디션을 가수 오디션으로 봤는데 이게 너무 나한테 맞다는 걸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가수를 딱 그만두고 나서 이후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계약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 어떤 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남은 시간이 한 3, 4년? 길었네. 그러면 그때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20대 한창? 20대 이제 초중반. 그렇죠. 아유. 학교를 다시 나가고는 싶은데 예.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IMF 전까지만 해도 너를 이제 등록금을 대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겠다. 그러니 휴학을 장기 휴학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영국 영화과를 졸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수영 강사를 하게 돼요. 아, 수영 강사요? 위해서. 네. 아, 원래 또 운동을 또 잘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원래 운동 잘하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수영이었고. 수영장 난리 났겠는데. 야, 그러니까요. 벌써 끝났네. 저 얼굴로 수영 강사하면요. 그러니까 서로 네. 등록하려고 아, 센터 하나 차릴 것 같은데. 차라는 네. 길이 있었군요. 네. 제 입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셔요. 일단 수영 강사가 됐는데 예. 처음에 직장인 반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녁 7시, 8시. 예, 예, 예. 근데 거기가 한 레인에 직장인들이 이제 회사 끝나고 오면 한 레인에 막 40명씩 들어와요. 40되는데요. 그러니까 막 수영도 못해요. 발차기만 하면 줄줄이 이으면 그게 한 레인을 다 차지하니까.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아침반 어머니 반에 이제 어떤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저녁반에 아이돌 출신 가수가 있다는데. 오. 선생님이 나라도 간다, 나라도 가. 네.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네, 있다는데 아, 왜 우리 어머니, 우리 반으로 왜 안 보내냐. 아, 우리 수영 이제 안 하겠다. 그 어머니들이 그런 이제 컴플레인 아닌 네. 컴플레인을 하니까 소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네. 탐탁치 않으시면서 가야 너는 되겠다. 오전반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사실 저는 좀 그게 어려웠어요, 너무.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게 그럴 수 있죠, 어리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진짜 첫날 첫 수업에 네. 아, 오길 잘했다. 아, 왜요? 왜? 아, 이미 갔는데 네. 첫 선생님 온다고 음식 어머니들 그렇게 하시거든. 어머니들은 거기 와서 수영 선수가 되고 싶어서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즐기고 그죠? 아들이 계신 분은 아들은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 아들 같은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저는 그 집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요. 네. 집의 우한과 경사를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어떤 그런 친밀도를 갖는 네. 그런 이제 관계가 된 거죠. 아니 그러면서 트로트 네. 가수가 돼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어진 거예요? 또 다른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한 통이 왔는데 잠깐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뭔가 네. 또 이거다. 처음에는 아 나가지 별로 말아야지. 별로 안 좋지 기분이. 네. 처음에는 나가지 말아야지. 또 상처받을. 왜냐면 네. 내가 또 저 바닥에 들어가서 또 저런 또 스스로 힘든 어떤 이런 거를 겪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댄스 안 하겠다. 어허. 네. 발라드 안 할 거다. 네. 뮤지컬 배우 안 하겠다. 네. 만약에 내가 한다면 트로트는 한번 해보겠다. 본인이 스스로. 이거는 야 신기하다. 정말 제가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 생각을 갖고 갔어요. 왜냐면 네.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트로트다. 왜냐면 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죠. 네. 가서 딱 앉아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 너랑 같이 음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정말 미안하게도 장르가 트로트야. 이야. 정말 미안하게도 트로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또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야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보라는 어떤 기회인가 싶어서 합시다. 잡았군요. 야. 바로 합시다. 네. 참. 이제는 뭐 트로트에 꽂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지금까지 어려운 길들 역경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트로트의 왕자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럼. 상당히 많은 히트고 뭐 네. 7번 곡도 남자는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네. 다 알 정도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인기를 실감을 하시나요? 인기 실감 많이 하죠. 네. 아, 이 정도 많이 하셨는데 실감 못하는 게 이상하죠. 장민호! 처음에 트로트를 올라갔는 트로트 무대를 섰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정말 트로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무대에 올라갔는데 무대 밑에 제가 아닌 다른 가수의 플랜카드가 막 들려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내려와서 우리 매니저 동생한테 야, 저 플랜카드는 매니저들이 뽑아서 갖다 주는 거니?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매니저 동생도 모르잖아요. 그걸. 그렇지.
형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냥 그러고 이제 지나왔어요. 네. 네. 몇 해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무대 위에 노래 가서 딱 노래를 하는데 무대 밑에 제 플랜 카드가 딱 들려요. 매니저가 갖다 줬구나. 아, 그래서 또 질투를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야, 너 뭐 저런 걸 갖다 줬어. 내가 이랬어요 처음에. 정말요? 예. 형님 저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무대 옆으로 걸어오는데 뭔가 되게 무슨 막 빛, 그분들은 저한테 빛이 났다고 하는데 그날 첫 느낌이. 네.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막 빛이 나는 뭔가 것처럼. 모를 빛이 막 저한테 다가오는데 저희 팬클럽입니다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아니 오늘 사실 정말 장민호 씨 표현대로라면 한 분 한 분 다 빛나는 분들이 오셨어요. 네. 장민호 씨 팬들분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사실 1부가 인생 노래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꼭 해야겠습니다. 장민호 씨의 인생 노래 무엇입니까? 제가 선택한 인생 노래는 조항조 선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제가 처음 트로트를 시작했을 때 저희 회사와 저도 마찬가지고 저 스스로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작정 앨범을 내기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회사 분들과 그 트로트계 선생님들을 찾아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만났던 선생님이 임종수 선생님이라고. 가문 좋으시네. 예. 네. 임씨. 네. 남자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뭐 고향역 이런 노래를 쓰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들으시고 너 트로트 가수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정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한 노래가 연습한 노래가 남자라는 이유인데요. 네. 네. 그랬구나. 요즘도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생각하면서 부르죠. 아, 내가 처음에 이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초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노래. 알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봐도 초심을 잃지 않는 가수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민호 씨가 더 멋진 왕자님 되시라고 제가 노래방 번호를 고이 눌러드리겠습니다. 한곡 들려주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4323. 와우, 정확하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장민호 씨의 인생곡 남자라는 이유로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야 울어볼 날이